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격전지 지금 지역구 후보님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그리고 좀 특이한 지역이죠. 여기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있어서 3파전을 지금 하고 있는 고향갑이죠. 고향갑의 예비 후보 문명순 후보님 모시고 현재 상황과 어떤 선거 전략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늘 문명순 후보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명순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고향갑 국회의원 후보 문명순입니다. 네, 우리 문명순 후보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민경제 전문가로서요. 제가 이력을 좀 봤는데요.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도 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어떤 정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감사자문위원,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자문위원 이런 굉장히 서민금융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어떤 이력이 굉장히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여러 방송 많이 출연하셨지만 제 고향시 갑을병 정이 있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우리 범진보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얻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대표가 1석을 얻어갖고 사실 야성이 좀 강한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번은 좀 고향 벨트라고 얘기하는 김현미 전 현재 국토부 장관님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 사회부총리 이런 분들이 사실 내각에 입각하면서 좀 새로운 인물들이 오셔서 이번에 굉장히 의미가 되게 큰 지역이고 굉장히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지역이고 제가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명순 후보님이 굉장히 고전을 한다는 얘기보다는 굉장히 선전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문명순 후보님 요즘 선거운동 하시기 어떠세요? 네, 요새 많은 특히 지역 주민들께서 네. 성원을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또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꾸준히 점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신바람 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강 PD님 카메라를 이쪽으로 옮겨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참 인연이 많더라고요. 저희 영상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문명순 후보님께서 그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제가 참 문재인 대통령 영상을 저도 좀 많이 소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영상 준비됐어요, 혹시? 영상 말고 이미지. 아, 이미지예요? 네. 영상은요?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화질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미지를 좀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순 후보님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영상 화질이 안 좋아도 좀 틀어줘봐요. 이 뒤에 저 계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 2012년 대선 과정이었는데 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기회는 평등했습니다. 독립문에서 네. 그날 제가 이제 후보님을 모시고 서대문 형무소 그 앞마당을 돌면서 후보님께서 아이를 안아주던 장면 그리고 저 장면은 당신이 수감돼 있던 바로 그 감방에 들어갔을 때 제가 뒤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화면 전환하고 말씀을 드리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네. 예. 제가 저 영상은요 저기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예. 저희 PD들이 못 찾은 것 같은데 문재인 출정식 하면 올라가 있는 영상인데 저 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그림자처럼 2012년부터 함께 하셨네요. 예, 사실은 2012년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예, 예. 그렇고 저희가 저때 어떻게 워낙 그 스포트라이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맞춰지다 보니까 뒤에 문명순 후보님이었는 거 이제 알았네요. 예. 예. 제가 직접 뵈니까 여러분들 조곤조곤 하시면서 굉장한 그 내공이 깊으신 분 같은데 현재 고양시 최근에 여론조사 3월 8일 거를 제가 좀 봤거든요. 최근에 3월 8일 여론조사를 보니까 2등을 달리고 계세요. 그 미래통합당의 어떤 후보가 1등이고 그다음에 문명순 후보님과 심상정 후보가 지금 박빙의 어떤 2, 3위 대결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늘 어떻게 보면 고양시 고양갑 지역은 민주당 후보님들이 항상 양보를 해주면서 심상정 후보가 1대1 구도로 붙어도 겨우 당선된 지역인데 저는 이번에 정의당과 어떤 단일대로 가지 않아도 저는 문명수 후보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선거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굉장히 운동
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전략을 좀 짜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과거의 그 야권 연대를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죠. 예, 누구나 민주당의 이 정치인들은 누구나 문재인이고 누구나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러한 야당끼리의 연대는 과거의 일이고요. 이제 앞을 보고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히 지역 주민들께서 작년에 제가 지역위원장으로 왔을 때만 해도 그냥 또다시 과거가 반복되는 건 아닌가 그러셨다가 요새는 아침마다 제가 지하철에서 인사를 하는데요. 많은 격려해 주시고 또 퇴근길에도 인사하다 보면 나 아침에 만났었어 이런 분들도 많고요. 예. 지금 현재 보니까 어때 추세는 최근에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나 딴 데 3월 8일 이후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좀 있습니까? 지금 일부 여론조사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요. 3월 8일 그 중부일부의 여론조사에서 네네. 우리가 주목할 거는 네. 항상 정치인은 네. 유권자보다도 투표하는 유권자를 더 무서워합니다. 투표를 해야 그렇죠. 표심이 드러나죠. 예. 네. 적극적 투표 지지층에서는 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미통당 후보가 약 33.5%, 예, 제가 31.5%, 사실 2% 차이는 우리가 초박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3등 후보는 좀 25%를 간신히 넘는 예, 그런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분들의 표심이야말로 바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네네. 봅니다. 네, 우리 참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성이 강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랑 우리 문명선 후보를 합치니까 52.8% 정도 나와서 저는 현재는 뭐 정의당이 과거같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단일화를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지지율이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고향벨트의 후보들을 제가 좀 자세히 봤더니 금융 전문가들이나 대부분 일산의 불만은 어떻게 보면 일산에 보면 딴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왜 우리 지역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냐 그런 불만들이 내재돼 있고 첫째로 그 신도시 그 발표 이후에 좀 민심이 많이 뭐 돌아섰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우리 문명순 후보는 그 얼마든지 제가 보면 서민경제 전문가로서 지금 뭐 아파트값 올라가고 그런 것보다 서민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다 유기적으로 그렇게 관련이 있는데요. 작년 5월 7일 날 창릉 3개 신도시를 발표한 이후로 그렇죠. 분명히 그런 민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정부의 진정성 또 이번 기회로 고향 내에서도 덕양과 일산의 균형 발전 또 더불어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고향 시민 전체가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하지 않았고요. 네. 이제 가짜뉴스들도 이제는 많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는 근데 일산, 저도 일산에 거주를 한 적이 있고 하지만요. 좀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산이 더 이상 신도시는 아니죠, 사실. 저는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일산을 신도시라고 부르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1990년대 초반에 형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당과 근데 일산은 아직도 본인들이 신도시라고 생각하는 거는 3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신도시가 됩니까? 저는 일산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데 비해서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이지 똑같은 신도시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좀 저는 그동안 배드타운으로만 됐던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신도 창릉 3개 신도시를 계기로 좀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그러니까요, 겁니다. 앞으로 예. 뭐 선두도시나 앞으로 어떤 선도적인 뭐 테크노밸리 도시가 된다든가 그렇죠. 그런 게 맞는 거죠. 창출되고 예. 하여튼 그런 거를 좀 근데 참 의외로 고양시가 인구가 많아요. 110만이에요, 그래도. 예, 실제로 뭐 108만 네. 이렇게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는 기초단체가 네 군데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거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도시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가 4개나 있고 네, 그중에서도 저희 고향갑이 가장 면적이 넓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서민경제 그리고 금융전문가들을 대거 배치하면서 고향 을 지역에는 MBC 출신 아나운서 한준호 그다음에 고향 갑에는 그 홍정민
고향 갑에는 맞나요? 고향가? 고향 병에는 홍정민. 아, 고향 병이구나. 기사가 잘못됐군요. 그리고 고향 갑이 우리 문명수 후보님. 홍정민, 뭐 법률사무소 인재 영입이죠. 그리고 다음에 하여튼 이용우 카카오뱅크도 전 그 사장님도 대표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 이거는 프레임 같아요. 고양시나 일산의 부동산 어떤 가격 하락이라는 건 언론의 프레임을 씌운 것 같고 현재 지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세계에서 찬사를 받고 있잖아요. 돌아다니면 뭐 마스크 때문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좀 있지만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은 별로 없죠. 특히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했고요. 네네. 또 세계 최초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50조에 달하는 금융특단 조치 그렇죠. 그것이 저희들이 금융특보를 하면서 누누이 제안하고 건의했던 부분들인데요. 상당수 이번에 코로나 대처 방안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금융공약 또 그 서민금융 포용적 금융 부분들이 이 조치에 포함이 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생 경제를 위한 그러한 바로미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고양시 갑 지역 위원장은 한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작년 1월 29일 날 부임을 했고요. 네. 대의원 대회는 4월 29일 날 치렀습니다. 네. 네. 1년여 남짓한 기간 동안 네. 그동안 사고 지구당이었어요. 네. 네. 제가 지역 주민들께 정말 찾아가는 발로 뛰는 그런 이를 했고 특히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네. 샅샅이 누비면서 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치에 처음 도전하시는 거죠? 제가 사실은 2012년에 네네. 2012년에 그 당시에 민주당과 네네. 혁신과 통합과 한국노총이 결합을 한 민주통합당에서 금융인 대표로 비례대표 후보 23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깝게 떨어지셨겠네요. 22번까지. 예, 22번까지 승계했고요. 비례대표 네. 23번을 맞으셨는데 2012년에 22번까지 됐어요. 특히 2016년에 1월 말까지만 그 결번이 생기면 제가 승계를 봤는데 2월 초에 당시 비례 국회의원이었던 홍일학 국회의원이 그 대구에서 출마하기 위해서 부득이 네. 탈당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일부 기자들께서 그걸 바뀐 걸 모르고 축하한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는 그 총선 당일까지만이라도 승계가 가능했었거든요. 예. 네. 하, 지금 사실 우리 민명순 후보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서민경제 전문가로서 고양시에 꼭 필요한 인물인데 이 지역은 참 안타까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늘 사고 지역이 됐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야권 단일화 명목으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 민주당 후보로서 여기 가기 좀 껄끄러운 지역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대놓고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뭐 탄핵 얘기를 꺼내면서 민심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정의당이 정당 투표율도 지지율도 많이 빠졌는데 지금 혹시 선거운동 하시다가 이렇게 심상정 후보나 미래통합당 후보 이렇게 좀 만나보신 적은 있으세요? 뭐 자주 마주칩니다. 작년에도 마주치고 했지만 거기 롯데마트인가 거기 제가 잘 아는데 그 광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화정역. 그 화정역 광장인데 거기 아마 그 이 고향 갑에서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뭐 인사하고 뭐 그렇게 그럼요. 특히 제가 집권여당의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작년에 여러 행사가 있거나 할 때도 저는 꼭 제가 여당으로서 야당의 지역위원장들에게 그 역할 공간을 줍니다. 때로는 행사에 가보면 저는 좌석이 앞자리에 있는데 네네. 그 군소 정당이나 또 미통당을 비롯하여 그 당시 자한당이죠. 좌석 배치가 안 돼 있거나 하더라도 저는 꼭 진행자를 불러서 네네. 야당의 원외 지역위원장들에게도 앞자리에 배치해달라고 제가 먼저 요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먼저 집권 여당의 후보인 것 같이 덕도 많이 그 싸운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란을 10년이라고 고향갑 주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외에도 지역이 너무 낙후가 됐어요. 경기 남부에 비해서 경기 북부가 조금 어려운 그 상황인데요. 일산에 비해서 그 다리 하나 건너면 경기 북부 내에서도 그 균형 발전이 안 됐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참 상실감, 뭐 피로도를 넘어서는 상실감이고요. 이제는
아, 표를 줘도 일을 잘 덜 해도 일을 제대로 안 해도 계속 표를 주다 보니까 네. 아, 점점 그게 고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특히 고양시 39개 동 중에서도 네. 가장 오래된 전통 있는 그 본가가 저희 고양갑 지역인데요. 예, 지역의 어떤 자존심 발전을 위해서 좀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 고양시 후보님들 모임도 있고 혹시 같이 후보들 얼굴도 보시고 인사도 한 적 있으세요? 네, 기존에도 지역위원장으로서 당정협의회는 여당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도의 그 당정협의회 때는 갑을 병정의 대표로 늘 제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때 이재명 도지사, 예찬 대표와 함께 우리 지역 발전을 논의를 했고요. 또 후보가 된 이후에는 제가 이제는 가장 고참입니다. 예전에는 그 저보다 더 선임이신 현역들이 있었지만 네. 이제는 을병정이 모두 저보다 정치 후배고 제가 선임으로서 네. 공약도 이왕이면 원팀으로 하자. 네. 예, 그래서 네 군데가 같이 다니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좀 연대를 해갖고 좀 어떤 집권 여당이 힘 있는 여당으로서 누구보다도 공동 책임이니까 고향 110만의 어떤 108만의 고향 시민들도 많이 그 어떤 매우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심상정 후보 측이나 어떤 분명히 제가 보면 선거 막판에는 어떤 단일화 얘기가 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문명선 후보님 아직 제의는 받으시지 않으셨죠? 그 단일화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민들에게 결례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가 올림픽에 출전을 할 때 과거의 메달리스트나 과거의 세계 신기록을 낸 사람만이 출전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곳이나 누구라도 출전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고 그렇죠. 반드시 후보를 내야 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고향 주민과 국민의 명령입니다. 네. 과거의 그 트라우마로부터는 물론 그 시대 상황은 이해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야당을 모두 합쳐도 3분의 1도 안 되던 그 시기의 아픔은 제가 시대 상황을 이해하지만 이제는 아니거든요. 예,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마중물이 되고 제가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그런 질문 자체가 저는 주민들에 대한 결례다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저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과거에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너무 과거에는 미통당, 현재의 미통당이 굉장히 세서 민주당이나 일단 그 당시에 야권 시절에는 단일화를 해야만 이기는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엄청 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정당과 오히려 저쪽이 단일화를 해야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이길 수 있는 그만큼 저는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해서 우리 민명순 후보님이 끝까지 단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3파전이건 4파전이라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후보가 몇 분이 나오든 그렇죠. 저희는 집권 여당의 현재 그 민주당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지난 20년 동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록 재수하셨지만 고향갑에서는 이기셨어요. 그렇죠. 예. 아무튼 우리 서민금융 전문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우리 전문가로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그 긴급 재난 기금도 뭐 만들고 있고 재난 기금 뭐 100만 원씩 뭐 나눠준다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 전문가로서 지금 어떤 경제 상황에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어떻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지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재난소득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네네. 우리 개개인의 지갑이 좀 두둑해져야 돼요. 바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야 그렇죠. 됩니다. 그런데 가처분 소득이면 구매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내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네. 그것들은 지름길이 될 수는 없어요. 네. 물론 필요합니다. 네. 가장 빠른 지름길은 공공 부분에 대한 비용을 좀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4대 공공 비용 저는 그걸 일명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이름이 문명순이지만 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금융비용, 또 주거비용, 또 의료비용, 기타 공공서비스 비용이 확 낮춰질 수 있다면 내 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그런데 뭐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라든가 그렇죠. 또는 요새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또 각종 통신요금이나 이런 데서의 절감 이 노력들 덕분에 다른 세 가지는 어느 정도 양극화가 조금 해소가 됐어요. 물론 아직도 편편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금융비용만큼은 제가 은행에 들어간 게 81년도니까 40년 전 아닙니까? 네. 제가 40여 년간 키워진 금융 전문가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산업화 시대에는 대기업들은 특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은행 문턱 높았죠. 지금도 신용등급이 좀 낮은 분들, 어려운 분들은 은행 문턱 높아요. 간신히 넘어도 대출 이자라든가 각종 수수료 비용이 이 취약계층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네네. 제가 흔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양은 하나금융 쪽에서 연 0.75%의 대출금리를 썼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문회 때 그 당시 김재수 장관은 농협에서 그 당시 약 1.24%의 대출 금리를 썼어요. 그냥 갖다 쓴 거네요, 사실. 송파 세모녀가 그렇게 좋은 조건에 대출을 쓸 수 있었다면 그렇게 비극적인 일로 갔을까요? 그렇죠. 예. 이 금리 편차나 금융 비용의 편차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격차가 큽니다. 비 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서민에게는 우산을 뺏는 사실상은 40여 년 중에서도 IMF 이후로 그게 심화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융 현장에서 아 이거는 우리 금융인들만의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정치의 영역이다. 정치에서 헌신적인 국회의원이 단 한두 명이라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편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바로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고 이번에 코로나 경제 대응 방향에서 이 50조 금융특단 조치는 바로 저희들이 꾸준히 제가 목소리를 내온 것 중에 아주 일부입니다만 네네. 반영된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지금 고양갑 선거 유권자가 90.2%가 투표를 한대요. 오, 이거 좀 깜짝 놀랐어요. 딴 지역, 그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투표율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낮을 거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투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층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연령 분포는 어때요, 고양시 갑은? 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 뭐 많이 나눠져 크다 보니까 많이 나눠져 네, 있겠지만 덕양구가 일산 쪽에 비해서는 어르신들이 많고요. 또 특히 고향을 예, 보다도 저희 고향갑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 또 도농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대대로 농사를 지으시는 그렇죠. 분도 많고요. 또 화정 쪽은 또 상대적으로 신세대들도 많습니다. 가장 스펙트럼이 넓은 곳이 저희입니다. 엄청 넓더라고요. 예, 그런가 하면 1968년도에 제가 서울 시립이라는 말은 가급적 안 쓰겠습니다. 벽제 숭화원이 52년째 우리 고향 갑 지역에서 흔히들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고 합니다. 화장터. 예. 예, 남들이 복지시설을 그렇게 활성화할 때 저희는 기피시설을 끌어안고 50여 년 있었고요. 또 인근의 대곡이라든가 일산 쪽이 여러 지하철들의 환승센터로 나날이 교통이 발전할 때 저희 지역은 다니던 기차도 철로도 끊어졌습니다. 예, 철만은 달리고 싶네요. 네. 예. 또 원당 지역 같은 경우도 가장 전통 있는 지역인데 네네네. 현재 원당 재래시장에 뭐 화장실, 주차장이 없을 정도로 민생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빠른 시일 내에 네네. 속도감 있게 강한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편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선거운동 하시면서 보람되시는 일이나 아니면 좀 상처받는 일도 있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보람받는 일들은 특히 당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난 10수년간 네. 우리는 4년간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면 시험 공부를 하면 시험장에 입장을 못했대요. 일단 들어가서 내가 시험을 망치더라도 네. 시험을 응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4년 내내 열심히 공부해도 수험표도 못 받고 네. 시험장에 입장도 못 하고 네. 이제 그러한 상실감들이 컸는데 이제는 네. 당원들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네. 이번에 또 중앙당을 비롯하여 많은 저기가 있습니다만 2월 달에 제가 경기도에서 단속공천 1호로 받았습니다.
예, 아마 경기도에서 단수공천 1호는 20여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았고 또 지금 제 정치 후원금 후원회장도 이낙연 전 총리께서 또 맡고 계시고. 후원금 다 찾았어요? 아, 아직 안 찾죠. 좀 광고 좀 하세요. 아, 아직 안 찾죠. 예, 예, 감사합니다. 후원금, 예, 문명순 후보님 후원 계좌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네, 이따가 제가 예, 문자로 예, 나눠 아니 지금 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말해야지 우리 PD들이 예, 뭘까? 그럴까요? 어디 계좌죠? 예, 그러면은 국민은행 계좌인데요. 예, 국민은행 예, 계좌고요. 예, 제 핸드폰 계좌를 주시면 좀 예, 불러주세요. 예, 그대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신동현 PD 찾아서 예, 그 밑에 예, 좀 띄워주세요. 예, 예. 제 핸드폰 주시면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예, 할게요. 괜찮습니다. 예, 예. 총알이 필요합니다. 선거하려고. 예, 생방송 중이지만 예, 사실 괜찮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예, 소액 정치 후원금은 누구나 다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 선거하려면 여러분들 총알 부족하면 선거운동 제대로 못해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시민들 제가 한 푼 두 푼 소액이지만 이런 게 모여갖고 저기 있네요. 네, 화면에 띄울 수 있을까요? 네,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네, 그 많은 주민들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정말 이제는 좀 말꾼이 아닌 그 일꾼이 필요하다. 예, 저기 예, 나오네요 화면에. 이제는 예, 문명순 하면서 예, 국민은행 293-201-04-255574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기호 예, 1번. 저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예, 우리 문명순 후보님 많이 응원을 해주시려면 정말 그 싸울 수 있는 예, 총알도 필요하지 않을까, 군자금. 예. 우리 문명순 후보님 느낌이 이런 분들 국회에 들어가시면 일 되게 잘합니다. 제가 보면 국회 들어가면 일을 되게 잘하시는데 만약에 본인이 원하시는 국회에 들어가면 참 이런 상임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서민금융 또 민생경제를 위해서 정무위원회에 들어가고 싶고요. 또 한 군데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예, 국토교통위나 정무위 예, 가고 싶습니다. 그거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군데 선호하는 상임위라서 예, 참 어떻게 보면 서민금융 정무니까 정무위가 맞을 수도 네,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위도 어울릴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정무위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또 서민금융에 대한 이 철학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 그렇죠, 배웠습니다. 아까 저한테 그 출정식 2012년 얘기를 하셨지만 1988년도에 제가 고양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네네네. 당시는 고양 군이었거든요. 네네. 제가 다니던 국민은행 연수원이 고양에 있었고요. 당시 청문회 스타였지만 좀 가난했던 노무현 국회의원 변호사께서 은행원들에게 교육을 좀 자주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 당시부터 늘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네, 그 옆에서 한결같이 든든하게 백그라운드가 돼주시던 문재인 변호사님을 네, 당시에 배웠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노무현 그 대통령 후보께서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입니다라는 예,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 당시 아 맞아 내가 십수년간 지켜본 두 분의 모습이 바로 그랬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은행원들은 귀족 노조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블루칼라 분들을 더 도와야 된다. 네. 당신은 은행마다 다 떨어졌지만 농협도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사법고시 붙었고 노가다를 하면서 이제 인권 변호사로 나섰다. 그 얘기를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리고 특히 금융경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철학을 받으면서 제가 더 많이 은행 현장에서 관심을 기울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두 분이 좀 그런 면에서는 닮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히말라야 얘기를 하나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우리 문명순 후보님 후원 계좌 창을 밑으로 띠로 좀 올려주세요. 예, 띠를 좀 올려주시고 계속 나갈 수 있게끔 방송 도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히말라야 갔다 오신 거는 저희가 다 그 수염 덥수로 가져왔고 예. 아니 이 잔을 보시면 예, 이 잔에 그 거기 잔에 그 히말라야에서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제가 히말라야에 다녀온 걸로 압니다. 그 사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인연은 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2016년 네. 7월 9일입니다. 히말라야에 네. 다녀오시던 날이었어요. 네, 네. 그때 제가 새벽 4시에 인천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당연히 많은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인파가 마중 나온 인파가 많을 걸로 기대를 했어요. 네, 근데 그날 현역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이제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날 마침 부친께서 돌아가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공항 입구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기자회견을 할 때 네, 제가 네. 좀 수행을 했었죠.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도배가 됐습니다. 많이들 너 같이 갔다 왔느냐 이렇게들 했죠. 네, 네. 저는 그날 그 기자회견 때보다도 김경수 의원 그 부친상 조문을 하러 내려가던 네. 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날따라 금융 관련 여러 가지 좀 리포트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좀 드렸거든요. 아무 내색 안 하시고 너무나 열심히, 우리가 왜 만화책 열심히 볼 때 막 집중해서 보잖아요. 네. 그 어려운 그래프와 금융 관련을 보시면서 꼼꼼히 짚어가면서 보시더라고요. 당신이라고 왜 국회의원이 한 명도 마중 안 나온 거에 대한 소회가 없으셨겠습니까? 더욱더 제가 아, 내가 문재인 대통령님 지켜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그런 거 지금, 바라시는 분도 아니에요 사실. 예, 네. 지금 제가 네, 고향에서 네. 바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되겠다 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 그 선거사무소의 그 헤드카피도 문재인 정부의 고향 일꾼 문명순입니다. 제가 보면 이제 거의 고향 갑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세력들 그리고 저 박근혜의 어떤 그 부역자들이 이번 총선에 많이 나와서 쟤네들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가고 싶은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55%까지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고향 갑도 오히려 저 늘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 야당에서 굉장히 혐오정당 일이거든요. 고향 갑 미통당을 제가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촛불 때도 그랬지만 작년에 검찰개혁 때도 저는 당연히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하고 지하철을 타고 서초동으로 가곤 했는데요. 이 미통당의 당협위원장과 그분들은 좀 선두에 서서 광화문 네. 어버이연합과 함께들 가시는 것을 수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도 화정역 광장에는 제가 날마다 코리아는 코로나를 이깁니다. 이렇게 새벽 6시부터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탄핵이라는 두 글자가 걸린 커다란 파라솔을 가지고 아주 넓은 광장에서 네네.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걸 볼 때 정말 특히 우리 고양시에서 좀 그분들의 그런 걸 말려줄 사람은 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고양시가 세 분 대통령과 참 인연이 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일산 사저에서 당선이 되셨고 그렇죠. 청와대로 입성하셨어요. 네. 동교동에서는 좀 재수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바로 일산 사저에서 당선이 되셨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선거운동 첫날 대부분 선거운동 첫날은요 가락동 뭐 농수산물 시장이라거나 흔히들 떡볶이 뭐 순댓국 이런 거 드시러 가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바로 고양시에 장애인 농구단 격려하러 오셨었습니다. 네. 예. 우리 제가 경력 중에 보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은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을 주고 이뤘는데 언론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에 들어가 보시면서 이때 어묵했던 또 이명박 정권 시절 때 한 2년간 하셨는데 이때 분위기랑 지금 현재의 바뀌지 않는 언론들 어떤 문제가 가장 있습니까? 제가 2008년 9년에 금융노조의 선출직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금융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위위원으로 가서요. 특히 저는 좀 소비자 보호에 해가 되는 광고들에 대해서 많이 제동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대표적인 거 하나 잘 예, 뭐 무이자 이러면서 계속 로봇성에 뭐 나는 러시안 뭐 그다음에 예, 리드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엄청났었어요. 그 엄청난 광고 때문에 사실은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신용등급 하락의 길로 간 거예요. 맞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인 사람들의 약 3분의 1은 처음부터 은행에 가면 되는데
그 흘러나오는 로고송을 보면서 무심코 전화기 버튼 한번 잘못 눌렀다가 처음부터 신용 불량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회 진출하자마자,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어요. 귀에 익숙한 그 음악이 지금은 그렇게까지 들려오진 않지만 네네. 여전히 금융개혁, 특히 방송 광고 쪽의 금융 광고 부분은 좀 저희가 좀 흔히 하는 말로 손을 좀 봐야 될 단계입니다. 네네네. 우리나라 신용 뭐 좀 미흡한 분들이 뭐 7등급 이하 몇백만 명 그러면 그 중에 약 3분의 1은 그러한 광고를 보고 전화 버튼 하나 누름으로써 처음부터 은행에 찾아가서 제가 늘 강조하는 은행원은 금융주치의가 돼야 되고 네. 은행은 보건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은행들은 성형외과가 되려 하는 것 하는 것 같아요. 네. 돈 잘 벌려고. 네. 아 그러면 안 돼요. 보건소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러한 대부업체라든가 그런 곳에 가기 전에 먼저 좀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는 없는지 보다 더 낮은 금융비용으로 내가 좀 혜택을 볼 수는 없는지 그런 걸 좀 꼼꼼하게 따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 코로나19 대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의료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갖춰져 있는 편이에요? 네, 그렇죠. 저희가 명지병원이 그렇죠, 대표적인. 이번에 확진자가 좀 초기에 발생을 했는데요. 고양시가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기초단체 중에 가장 선제적인 대응을 잘했습니다. 그렇고 지금 명지병원의 출신의 그 교수님이 지금 더불어 시민당의 예. 비례대표 1번 신현영 예. 님도 오셨던데 예. 그분만이 고양시 자랑 한번 해주세요. 코로나 지금 예. 이번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양시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가로수에다가도 이 소독 그 약을 전부 이렇게 비치를 해놨고요. 아, 또 그리고 운전하는 중에서도 손쉽게 네네. 그러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네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날마다 발빠르게 각 동네마다 좀 접근성이 병원하고 좀 먼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죠. 그런 부분들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고용주라든가 또 거기에 또 채용관계에 있어서 네네.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에게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 교인들이 대구 못지 않게 저희가 많아요. 많아요? 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저희는 여타 신천지 교인들이 있는 곳보다 참 대처를 잘했다라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야, 신천지가 정말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일단은 사이비 종교잖아요. 사이비 종교로 취급하지 정식 종교는 아니라고 이번에 그 황교안 대표께서 특정 교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거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네네. 공식적으로 정론 그쪽에서 이단으로 돼 있는 부분을 특정 종단이라는 말 그것도 부적절하고요. 그렇죠. 또 대구에서의 여러 가지 대처에 대한 미통당의 그러한 스탠스도 상당히 저희로서는 위태하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진짜 서민금융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봐 경력이 너무 많고 금융산업노동조합 수석 부의장도 하셨고 정말 너무 인생을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요. 제대로 한 며칠 쉬어보신 적 있어요? 푹? 이렇게? 제가 이런 이력을 보면요. 제가 참, 야, 이분은 그냥 정말 열심히 사셨구나. 그냥 눈에 보이거든요. 특히 제가 그중에서도 고등학교 교과서 집필 부분을 이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사실 책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나의 자서전, 나의 출판기념회가 수반된 책은 제가 오히려 시간에 할애를 못했습니다만 그 제가 나온 서울대상을 비롯하여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의 금융경제 실무 교과서를 썼습니다. 아마 박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교과서의 집필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키코 사태라든가 또 네. 리먼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온 금융인들이 좀 빠르게 실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현장 금융 지식을 보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무상으로 교과서를 만들었고 많은 학교에서 채택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제가 열심히 살아온 하나의 족적이라고 자부합니다. 방송 편하세요? 지금 하시는 거?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비례대표 후보는 2012년에 네. 어떤 순번을 받으셨는데 어머니 비례와 지역구는 다르죠. 다른데 이번에
지역구에 나간다. 그것도 고향 갑에 나간다. 그러니까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정치 뭐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고 사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 가장 지금 힘이 되고 있는 가족들은 어떤 분이세요? 이제 남편과 이제 쌍둥이 형제인데요. 가족들이 저보다 더 공정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2012년에는 비례 후보였고 그때의 추세로는 당연히 저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저도. 그래서 미리미리 금융 관련 법안을 열심히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22번까지 되고 그런데 그때 우리 가족들이 저에게 아, 엄마 또는 여보 이런 법안 어떨까 하고 오히려 제의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TV를 통해서 많이 그 저기가 됐습니다만 네. 18세 보호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 아십니까? 네. 요새는 많이들 좀 아세요 우리 국민이. 근데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이들 몰랐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나와야만 되고 네. 달랑 300만 원 돈 지어주고 그걸로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만 돼요. 그래서 사실상 그 아이들은 18살이 되기 전부터 아, 나 18살 되기 싫어요 이러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 넓은 벌판에 혼자 등떠밀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거는 동생 보면은 예. 고시원이나 아니면 찜질방밖에 전전하지도 저 제 남편이 그때부터도 아, 이 부분은 우리 18세 퇴소아동 법안이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필요하네요. 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뭐 지금도 우리 아이들도 학자금 대출 채무자입니다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 엄마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대출이 아니라 대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학자금 대출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학자금 대여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소비성 대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금 대출만큼은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학자금 대여로 바꾸고 졸업한 다음에 취업할 때까지 좀 정부가 기다려주고 그리고 정부에서 돈이 없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을 비롯하여 공적 정책금융이 들어가줘서 좀 취업한 다음에 서서히 갚아나게끔요. 지금은 실업상태라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다 신용불량자로 나락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과감하게, 뭐 과감할 것도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대기업에게 베풀었던 특혜금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기업이 망하면 공적 자금 투입해갖고 기업을 살려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얘기를 하는데 4대 시중은행에 공적 자금마도 197조가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정작 세금을 냈던 주인 그 시민들이 위기에 처하면 참 외면하는 법안조차도 기관이네.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소스를 줄 정도로 그 너무 가족들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다 듣다가 18세 그 어떻게 보면 보호시설에 있다가 나오시는 분들은요 이분들 먼저 임대 아파트 작은 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고양시 갑에서만이라도 정말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겨운 추운 날 잘 데 없는 게 가장 서러운 거거든요. 요즘이야 뭐 라면이라도 먹으면서 어떻게 허기는 때울 수 있는 밥 굶어 죽는 사람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서 주거 안정이 제일 필요해서 보호시설에 있다가 18세 이후하면 벌판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하는 분들은 반드시 임대 공공임대 아파트의 우선적인 그런 정책도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네, 또는 뭐 통합 기숙사라든가 다양한 그렇죠. 방법으로 너무 있네요. 예, 아직도 이게 근데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입니다. 약간의 금액은 조금 상향된 지자체가 그냥 돈 줘서 내보내는 것뿐이에요. 기본 틀은 그대로입니다. 아, 이분들이 바로 그래서 18세가 되기 싫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아, 저 처음 알았어요. 이분들이 그냥 18세 되면 알아서 그냥 뭐 좋게 그럼 그냥 그 사람들은 인생의 처음 시작부터 맨 바닥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없고 결국 나쁜 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아 이거는 정말 국회 들어가면 저희가 법안이나 이런 거 하면 정말 서민들을 위한 가장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유치원 지원금 보조금도 그동안 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개선됐습니다만 네네. 그때 박용진 의원께서 유치원 보조금을 좀 제대로 그렇죠. 예,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했죠. 네.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였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했을 것이다. 네, 어떤 걸 하셨어요? 직장 어린이집 아시나요? 네네. 직장 어린이집은 그 관리 주체가 상급 행정기관이 교육부가 아니라 노동부입니다. 네네. 지금은 고용노동부죠. 저희가 은행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94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 수박 한 통으로 100명의 아이들한테 먹일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학부모는 영원한 을이거든요. 예, 그럴 때 그걸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봉적 보험입니다. 예, 서울 보증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자동차 책임 보험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일부 그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고요. 직장 어린이집들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노동부 예규 65조 한 줄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정책 자금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곳은 공적 보험을 들어서 만약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엄마들은 보험회사에다가 제보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도 그러한 제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CCTV가 내려다보고 있으면 성범죄가 많이 예방되듯이 그러한 위험들이 사전에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누수에는 방수가 최고다. 그 소액의 보증보험으로도 네. 우리가 좀 그러한 일들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교한 부분들을 입법을 할 때 여기 누수가 됩니다. 이거 틀어막읍시다. 플러스 방수까지 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현장에서 저처럼 베테랑 아니,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 이분은 제가 많은 제가 정치인들과 방송을 해보고 그러면요. 물론 그분들이 뛰어난 스펙이나 뛰어난 어떤 말솜씨 그런 것도 있지만 현장 경험이 좀 없다 보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전문가는 서민금융이지만 자 일반 그 아이 키우는 부모님으로서 시민들이 뭐가 불편하고 뭐는 개선돼야 되고 뭐가 지금 당장 필요한지를 너무 현장 감각이 뛰어나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제가. 야 문재인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까지 여기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대통령과 함께? 네. 저희가 좀 많이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의 금융경제특위위원이었고요. 네, 네. 또 촛불전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특위위원장이었고요. 네. 또 지금 현재는 이제 국민소통위원인데 한결같이 저희가 이런 건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제한법이 24%로 그 촛불전국 초기에 낮춰졌습니다. 과거에 아주 고금리에서 낮춰졌는데 초기에는 이랬습니다. 신규 대출에만 적용됨. 그러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1500조 시대에 네. 대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신규 대출만 해당되다 보니까 좋은 법안을 만들었는데 해당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예. 과거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예, 그걸 바로 되는.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휘발유값 내리면 새로 산 자동차만 해당되지 않아요. 기존 자동차에 넣는 기름도 해당돼야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보다 폭넓게 실효성 있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고 입장 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야, 제가 문명선 후보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저는 정말 일반 시민이고 늘 똑같은 시민들의 어떤 저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야, 근데 이게 제가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아, 이런 건 만 18세 이런 것도 몰랐고 서민 금융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 그냥 은행 문이 높고 장벽이 높다. 그냥 늘 그런 생각만 했지 방법은 생각하지 않아서 비판은 했지만 방법을 제시해 주는 집권 여당의 후보님 같아요. 보니까 참 직장 어린이집 문제도 제가 참 와닿는 것 같고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 아이들은 지금 어머니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데 어떤 반응이세요? 네. 네. 당연히 아이들은 필승 엄마 이렇게 하죠. 자녀분은 어떻게 네. 되죠? 지금 아들 형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입니다. 아들 형제. 예. 큰 힘이 되시겠는데요? 아유, 그럼요. 두 명의 장군이 예. 엄마 힘내세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 캐치프레이즈가 돼요. 제가 또 하나 있어요. 아까 네.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고향 일꾼이죠. 또 하나는 덕양의 가치를 두 배로. 그리고 제 명함에도 쌍둥이 엄마 문명순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쌍둥이에요, 두 분이? 예, 쌍둥인데요. 예, 제가 명함은 예, 그분이 좀... 예전에 이제 지역위원장 때 명함, 그리고 여기는 또 후보 명함 이렇게 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위원장일 때 명함 보시면 여기 쌍둥이 엄마라고 돼 있어요. 우리 좀 잡아주세요. 포커스 한번 맞춰주시고 안 맞나요? 예,
이게 지금 지역구 유세하시면서 후보님이 예, 나눠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지금 이쪽에 들고 계신 세로로 된 명함이 뒤집으시면 예. 여기 있네요. 그리고 김대중의 정신, 노무현의 비전, 문재인의 운명, 문명순의 사명. 예. 참 전문가 이런 분들이 국회 많이 들어가야지 정말 우리 정치가 진짜 시민들과 우리 서민들에게 와닿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목요일 날마다요. 저희가 진짜 100분 토론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곳을 바라보는 우리 측 사람들이 네 분이 모여갖고 한 곳을 바라보는 토론을 하는데 어떤 서민 경제 문제나 그런 것을 다음에 한번 저희가 초대를 하면 사회를 김민석 전 연구원장이 보시고 근데 그런 프로도 되게 좋으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요. 이게 딱딱 뭐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요즘 선거 전략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뭐 그 지역의 단체들이나 그런 데가 모임 같은 데서 만나고 뭐 아침 출근 인사, 저녁 퇴근 인사 이거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본인의 나름 어떤 악수도 못하는 상황에서 좀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거기 뭐 타 후보에 대해서 인지도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지금 인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문명순 후보님 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심상정 후보를 더 이상 야권의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야당일 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후보를 뽑아야 되는 선거지 야당과 어떤 정치적인 진보적인 색깔이 있다고 해서 분명히 우리 후보님들이나 우리 유권자분들은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해 주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어떠세요? 제가 특별히. 후보 등록을 하면서 가장 많이 찾아가는 곳이 재래시장과 또 하나는 시장에조차도 못 들어가고 난전을 하시는 할머니들입니다. 제가 3월 26일 날 페이스북에서도 올렸습니다만 그 원당 재래시장 상인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는 시장 입구 쪽에 난전으로 작은 채소 뭐 이렇게 팔고 있는 할머니들께 가서요. 털퍼덕 주저앉습니다. 왜 그분들이 제가 허리를 숙여도 이렇게 올려다 보면 목이 좀 아프세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그래서 제가 바닥에 앉아가지고 재래시장이에요. 예, 그분들하고 같이 뭐 쪽파 이렇게 같이 다듬으면서 그리고 꼭 소액이라도 사요. 한 봉지라도 예, 한 봉지라도 삽니다. 사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여쭤보면은 그분들이 모든 걸 너무 해박하세요. 너무 해박하세요. 어떤 업종이 잘 되고 어디가 좀 안 좋고 그런 것도 그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찾아가는 그런 소통의 현장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그렇게 그 작은 거지만 그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같은 사실 정치인은 누가 악수하러 오자면 손을 피하거든요. 이거는 반사적으로 자기가 하기 싫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재래시장 같은 데 찾아가셔갖고 할머니들 이렇게 쳐다보는 것 자체도 불편해하실까봐 주저앉아갖고 얘기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흔히 정치인들이 화려한 레시피의 요리책을 보여주고 먹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식재료를 갖추고 또 그게 없다면 어떻게 식재료를 식자재로 공급할 것인지 그리고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방을 어떻게 깔끔하게 해야 될 건지 네. 가스는 어떻게 공급할 건지 그게 바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고요.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의 네, 목소리를 들어야지. 40여 년간 19살 때부터 현장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소통했습니다. 예, 저 좀 써먹어 네. 주십시오. 사용해 예. 주십시오. 지금 어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문명순 후보 지역구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정의당은 민주당의 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미통당 심판을 해야 되지만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반드시 당선이 돼서 아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하나라도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바로 문명순의 사명을 완수시키기 위해서 꼭 그 부분 문명순이 민주당입니다. 민명순이 민주당이다. 이거 참 좋은 말씀이신데 말씀을 조곤조곤 하시면서도 임팩트 있게 잘 하시는데
만약에 사실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었다 그러면 사실 유세차를 타고 거의 그 유세라는 건 또 목소리도 막 쉬고 엄청난 파워풀한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막 준비하고 막 그랬습니까? 아, 제가 IMF 때 금융노조 수석 부위원장이었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 12만 명의 금융인들에게 직선제로 선출직입니다. 여성으로서는 60년 동안 전무후무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은행 합병이라든가 뭐 금융인들의 그 금융 공공성 강화 집회 때도 그 넓은 광장에 제가 12시간 동안 연세대 노총국장 이런 데서 마이크를 붙잡고 예, 조곤조곤이 아니라 강하게 그러니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당차실 것 같아요. 강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문명순 후보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만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나 문명순 이번에 해낼 것이다. 우리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덕양 주민 여러분, 저 문명순 민주당입니다. 제가 민주당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마중물이고 제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 덕양, 우리 고향갑 잃어버린 10년 얼마나 상실감에 또 피로도에 지치셨습니까? 제가 이제는 말꾼이 아닌 일꾼, 제대로 하는 경제 전문가, 서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쌍둥이 엄마 문명순, 바로 민주당의 이름으로 우리 지역의 가치를, 우리 덕양의 가치를 두 배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문명순 후보님과 직접 어떻게 보면 뭐 콘테 없이 이렇게 잘 모셨다고 생각하고요. 야, 이런 분은 정말 국회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드는데요. 서민경제 전문가이자 저는 서민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거는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우리가 뭐 OECD 국가 뭐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서민이라는 글 자체가 희망이 없는 삶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내가 서민이지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서민이 아니라 앞으로 희망이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문명순 후보님만큼이라도 고향 갑에서는 희망 있는 분들이 서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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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문명순 후보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지역구 많죠. 뭐 나경원의 동작구도 있지만 이수진 판사가 잘하고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고향 갑도 어떻게 도와주시면 되냐면요. 지인들에게 고향시 어디지? 아 그거 중요한 거 하나 해야죠. 어디 구를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네. 자기 지인들한테 막 전화하거든요. 네. 저희 지역이 흔히 벽제 지역, 원당 지역, 화정 지역인데요. 벽제. 예, 벽제. 벽제 원당. 원당. 예. 화정 지역이고요. 원당, 화정. 예, 동네 이름으로는 고양동 관산동. 고양동 관산동. 관산동. 예. 원신동 흥도동. 원신동 흥도동. 주교동 성사동. 주교동 성사동. 예, 화정동입니다. 화정동. 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문명순 후보님 여기서만 힘내라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화, 핸드폰, 휴대폰을 열면요. 분명히 지인들 중에 벽제에 사시는 분들, 원당에 사시는 분들, 화정에 사시는 분들, 동으로 따지면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 주교동, 성사동, 화정동에 사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전해서 문명순 후보가 진짜 민주당 후보다라고 얘기를 꼭 해주셔갖고 이게 우리 시민들이 밥갈기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문명순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